월요 유튜브자는 미쿠가제 좌입니다. 오늘은 또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2월 4일 일요일이면서 이렇게 또 주말만 되면은 집안에서만 이렇게 이 뉴스하는 거는 좀 지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저희 동네 이렇게 또 밖에 나와가지고 뉴스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어제 있지 않습니까? 어제 밤에 야,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 도요타 그 에코 있지 않습니까? 제 도요타 에코를 이렇게 또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제가 세워놨거든요. 네, 세워놨는데 그런데 이 파킹을 조금 이상하게 했어요. 이상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두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다가 한 몇 시간 동안 있다가 갑자기 제 차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차한테 이렇게 또 달려가가지고 보니까 이 경찰 티켓을 먹었습니다. 경찰 티켓을 먹었는데. 깜짝 놀란 게, 그, 여러 가지 그 한몫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불법으로 이렇게 또 주차를 한 것에 대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항목에 이렇게 또 체크가 되어 있으면서, 자그마치 4,000달러어치의 벌금이 이렇게 또, 이렇게 적힌 거예요. 벌금이 4,000달러가 이상이 이렇게 또 되어 있어가지고, 개깜놀 하면서, 오,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막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러다가 새벽 3시에 깼습니다. 네, 새벽 3시에 깨가지고, 저는 진짜 그게 실제로 있는 일인 줄 알아가지고, 진짜 완전히 개깜놀 했거든요. 네, 깜짝 놀라가지고, 가슴을 막, 처음에 이렇게 자다가 깼었을 때, 네, 그 악몽에서 깼었을 때, 그게 실제인지, 그게 가짜인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한참 동안 한, 5분 동안 이거 티켓 어떡하지 티켓 어떡하지 이렇게 잠에서 깨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또 보니까 아 이거 악몽이었구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가죠. 어쨌든 간에 어제 새벽 3시에 이렇게 또 깨가지고 개깜놀 했고요. 그리고 조금 이게 잠이 또 안 오더라고요. 안 와가지고 이렇게 좀 뒤척이다가 이렇게 또 자다 보니까 오늘 제가 굉장히 늦게 일어났습니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오늘 뉴스는 이렇게 좀 늦게 이렇게 또 한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서 조금 죄송하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도 미국에 있는 뉴스 채널을 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또 저랑 같이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와 그나저나 저희 동네 이렇게 또 걸어다니고 있으면서 오 여기 집은 또 굉장히 또 크네요. 오 이 코너 집이 굉장히 또 큰 것 같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또 조경도 어마무시하게 또 잘 해놔가지고 코너 집이 어느 정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항상 이 코너 집은 이 땅이 조금 더 넓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이 바이든 대통령도 이 민주당 이제 경선을 이렇게 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경선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자그마치 97%인가 네. 이런 이제 득표를 갖게 되면서 어마무시하게 지금 승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야 여기 피스코 오션이 있네. 야 저 피스코 오션이 완전히 이제 풀 전기차이면서 저게 또 그렇게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또 저희 동네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뭐 부럽네요. 부럽고요. 네, 제가 가진 이 전기차는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네, 2012년생이니까 12년 된 그 전기차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데 그렇고요. 저런 뭐 새 전기차를 보면은 부럽더라고요. 네, 아시죠? 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026년도에 이 테슬라 아마 이 테슬라 중고차들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쏟아질 거라고 리스를 또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이 여러 가지의 이 전기차들이 이제 쏟아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에 전기차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면은 이제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2년에서 한 3년 정도가 이렇게도 남았는데 그때를 지금 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이 집은 뭐야? 이 집은 뭐 공사를 하고 있네? 뭐야? 아 이거 원래 가라지인데 가라지를 이렇게 막아버렸네? 이렇게 해도 되나? 와 되게 신기하다. 가라지를 원래 여기가 가라지거든요. 가라지를 막아버리고 야 저렇게도 되나 보네. 예, 뭐 당연히 이제 옆집이랑 뭐 그런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될 거예요. 네, 허가를 받고 그리고 이 HOA에도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될 텐데 허가를 받았으니까 저렇게 했겠죠? 뭐 신기하네. 그러면은 차가 그냥 이제 밖에
예, 드라이브웨이에만 있나 보다. 네. 어쨌든, 네, 그러면서,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이, 네,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이제 경선하게 되면서 이제 96% 정도, 네, 97% 정도의 이제 득표를 이렇게 또, 네, 갖게 되면서, 예, 아직 죽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또, 네, 뉴스에 올라왔고 있네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또 연설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인기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많지는 않지만 여기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보면은 이 흑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여기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이 유권자들 중에 한 26% 정도는 흑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의 표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서 이 흑인들은 바이든 대통령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트럼프를 더 싫어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바이든 대통령도 뭐 별로이지만 그렇지만 트럼프가 되는 것은 꼭 막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또 찍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뭐 민주당에서나 그리고 이 공화당에서나 이렇게 또 경선하고 있으면서 거의 확실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나오고 그리고 이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4년 전 이 위턴 매치에 똑같이 지금 데리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은 싫어한다. 거의 대부분 미국인들은 그런 거 싫어하지만 뭐 대안이 없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트럼프가 어제 이 폭스 뉴스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인터뷰를 하면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 누구를 이 바이스 프레지던트 이 부통령으로 뽑을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또 나눴다고 하는데 얘기를 나눈 결과 이 트럼프는 뭐 정확하게는 얘기는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또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후보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흑인 상원의원 그리고 이제 여성 주지사를 이렇게 후보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힌트를 줬다고 하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인기가 굉장히 많이 없으면서 그러면서 흑인들이랑 그리고 특히 여성들한테 인기가 없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트럼프를 보면은 그리고 이 공화당 이런 이제 컨서버티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뭐 남성 우선주의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과 그리고 흑인의 그런 이제 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필요하거든요. 이 트럼프가 이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부통령으로는 이제 여성이나 흑인을 이렇게 또 뽑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부통령으로 이렇게 뭐 여성이나 흑인을 이렇게 또 뽑는다고 하더라도 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별다른 뭐 효과 같은 거는 보여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여성이나 뭐 흑인들한테 뭐 이렇게 뭐 혜택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냥 트럼프는 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만 잘하잖아요. 말만 이렇게 또 번지르르하게 이렇게 또 잘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표심을 잡으려고 이렇게 또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예멘 있지 않습니까? 예멘이 후티 반군에다가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아시다시피 예멘의 후티 반군이 계속해가지고 홍해에 있는 선박들에 대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뭐 얼마 전부터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제부터는 이렇게 예멘이 아니라 이라크랑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죄송합니다. 저기에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이 또 이제 주말이지 않습니까? 주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잔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생일 잔치나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저기에서 지금 생일잔치를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눈이 또 많다 보니까 제가 또 북구북구 유튜버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잠깐 이 카메라를 끄고 이렇게 또 다시 켰으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에서는 이 요르단이 공격당한 것에 대해가지고 보복 이 공격을 이렇게 또 감행을 하면서 이제 80여 곳에 이 타격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 중동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라크랑 그리고 시리아에다가 80여 곳 이란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뭐 테러리스트들이
이슬람, 그리고 이란 지원 세력들에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멘에도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멘에서는 이렇게 또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너네들이 공격을 했지만 우리들은 뭐 끄떡없다 라고 이렇게 또 이 배짱을 부리고 있으면서, 우리들은 계속 해가지고 너네들 뭐 미국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 수많은 그 사람들한테 계속 해가지고 우리는 반격을 가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 예멘 후티 반군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객기를 부리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 국방안보보좌관 이 설리반도 나와가지고 요르단에 이렇게 또 공격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뭐 이란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력들한테 계속해 가지고 우리는 공격을 가겠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끝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앞으로 계속 돼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은 뒤에서 이란 세력이 있는 것들에는 모두 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동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까지 이렇게 공격을 가게 되면서 조금 뭐 불안불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불안불안한 상태이면서 자칫하다가는 5차 중동 전쟁까지 이렇게 또 벌어지는 것이 아니느냐 라고 이렇게 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진짜 조금 무섭긴 무섭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이 5차 중동 전쟁 이렇게 또 일어나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러시아도 이제 돌아버려 가지고 막 뭐 미사일 같은 거 더 쏘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러다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이제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제발 좀 그런 일은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데 이 중동에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된 이런 이제 컨플릭트들이 많은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런데 이 중동 사람들도 좀 이렇게 막 들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동 사람들 보면은 화가 많은 사람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근데 앞으로 당분간은 아니라 지금 뭐 수년째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가지고 이런 컨플릭트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것들이 아닌가 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발 이 전쟁은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좀 지겹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동네에서 최근에 지어진 이런 집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 같은 것들을 보면 좀 조그마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동네, 새로 지어진 이런 집들을 보면은 이런 이제 나무들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작아가지고 이렇게 나무가 좀 빈약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훨씬 더 크겠죠. 그래도 이게 조금 몇 년이 됐거든요.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많이 컸네. 많이 큰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저기 본 곳은 좀 더 이제 새로운 그런 집들이 지어진 곳이다 보니까 나무들이 굉장히 작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 요런 수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가지고 이 한국에서는 이 MZ세대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이 제네레이션 G라고 하거든요. 이 젊은 세대들을 보면은 굉장히 건강을 많이 생각을 한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뭐 밀레니얼 세대, 뭐 X세대 요런 세대들을 보면 젊었을 때 굉장히 엄청나게 신나게 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술도 굉장히 많이 마시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놀고 뭐 새벽까지 놀고 그리고 뭐 밤새고 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뭐 저도 뭐 젊었을 때 뭐 20대 때는 뭐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런데 요즘 세대들을 보면은 이런 뭐 MZ 세대들이나 미국에서는 이 제네레이션 G 세대들을 보면은 요즘 들어서는 이런 이제 젊은이들이 늦게까지 놀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늦게까지 놀지 않고 제 시간에 좀 자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 같은 것들도 웬만해서는 이렇게 예전처럼 막 죽을 때까지 먹지 않는다고 하네요. 건강을 위해서 제네레이션 G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건강을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세대라고 해요. 그래서 좀 일찍 자고 이런 뭐 술 같은 것도 좀 적게 먹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여기를 보면은 여기에 저희 동네에 있는 포도밭이 있습니다. 포도밭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또 포도를 기르는 이런 조그만 밭도 있고요.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포도를 길러가지고, 포도를, 이거를, 포도주를 이렇게 또 하나,
뭐 포도주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저희 동네 이런 것들도 있다 라고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네, 요즘 들어가지고 이 젊은 세대들은 정말 똑똑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똑똑하지 않나. 네, 세대를 이제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제 네, 이 건강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 아 진짜 예, 똑똑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 똑똑한 세대들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야 여기를 또 보면은 이런 이제 네, 정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곳이 이렇게 또 있는데 오 이거 뭐 이거 뭐야, 아니 왜 이런 게 여기 있지. 예, 이런 이제 나사 같은 것들도 있으면서 어쨌든 간에 여기 이렇게 예, 조그만한 예, 뭐 정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정자 같은 것도 있고 오 이거 뭐야, 전기도 이렇게 또 꼽을 수가 있네. 오, 전기도 이렇게 또 쓸 수가 있어? 어, 여기에서, 뭐, 인터넷이나 뭐, 예, 뭐, 영상 같은 거, 네, 찍어도 괜찮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 여기 테이블도 있네. 예, 테이블도 이렇게 또 앉아가지고, 네, 해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네, 어쨌든 간에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건강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한다. 예, 저도, 네, 건강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예, 요즘 들어가지고 제가 이 간헐적 단식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살이 좀 많이 빠지긴 빠졌거든요. 네, 처음에 살이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급격히 이렇게 또 빠지게 되면서 제가 이제 최고로 많이 나갔었을 때가 220파운드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간헐적 단식, 네, 6시간 동안만 먹고 그리고 18시간 동안 먹지 않는 네, 요 간헐적 단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걸 하자마자 한 달 정도인가 한 달 정도 이렇게 또 지나니까 20파운드 정도가 이렇게 또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 간헐적 단식 대박이다 아,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제가 220파운드에서 네, 200파운드까지 이렇게 또 내려가가지고 야 이 짱이다 라고 했는데 네, 그런데 이 200파운드에서 지금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네, 빠르게 먹고 네, 이 몸무게를 재니까 197파운드더라고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네, 지금 뭐 한 달이 지났는데 처음에는 아우 여기 아기들이 굉장히 시끄럽네. 네, 처음에는 20파운드가 굉장히 급격하게 빠졌지만 네, 이 또 다른 이 한 달은 한 3파운드 이렇게 빼는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는 오 석류 나무가 있는데 오 석류가 이렇게 또 썩어가지고 이렇게 또 있는 것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 있는 이런 조그마한 밭도 있거든요. 야 이것도 뭐야? 에그 이스터 에그, 아 이스터 에그, 레드 디시스, 레드 디시스 이렇게 있고요. 네, 재패니스 페퍼 이렇게 또 있고. 오, 이거 뭐 캐럿도 있다. 네, 이 당근도 이렇게 또 있고요. 야, 이거 당근인가? 이거 뽑으면 당근인가 보다. 이렇게 네, 저희 동네 이 커뮤니티에 이런 밭이 있거든요. 네, 여기 또 레러스도 있네. 여기서 삼겹살 이렇게 또 네, 구워 먹으면서 이제 바로바로 바로, 네, 옆에서 네, 쌈싸 먹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야, 여기는 또 뭐야? 네, 호박 같은 거 이렇게 또 줄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스노우피인가 보다. 네, 스노우피 이렇게 또 있고요. 스나피 네, 이런 것도 있고 레러스. 오, 이거 네, 상추네. 상추 같은 거 이렇게 또 있고 네, 플라워도 이렇게 또 있고요. 오, 그리고 여기 여기는 레디쉬가 있습니다. 무요. 네, 무도 이렇게 또 있네. 야, 이 무 이렇게 심으면 뭐 깍두기 담으려나? Please look but do not touch or feed the worm. 이렇게 네, 적어놨네. 네, 절대 만지지 말라는 그런 소리. 오, 그리고 실란초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멕시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네, 실란초로도 이렇게 또 있고 파슬리도 이렇게 또 있고요. 야, 이 동네 이 밭이 네, 굉장히 또 이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 닭광, 닭광 레디쉬, 네 일본 무도 이렇게 또 기르고 있네. 오 닭광까지 이렇게 또 하려고. 네, 그리고 여기 네, 레러스도 이렇게 또 있고요. 네, 레러스가 이렇게 또 많네. 네, 복초이도 있네. 야, 복초이도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스피니치도 있습니다. 네, 시금치도 이렇게 또 있고 플라워도 있고요. 야, 그리고 아르귤라네, 머스타드 이건 또 머스타드, 아르귤라, 네 플라워, 네 이렇게 있고 레러스도 이렇게 또 있고요. 야, 요거 네, 밭 지금 네, 굉장히 네, 지금 자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잘 이렇게 또 네, 길러가지고 네, 맛있게 맛있게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그리고 지금 또 네, 여기 생일 파티 하는 곳 이렇게 또 지나가야 되거든요. 오, 여기 또 사고 날 뻔했네. 네, 생일 파티 하는 곳 지나가야 되거든요. 네, 잠깐 끄고 좀 이따 다시 킬게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네, 걸어가고 있는데 오, 여기 저희 동네에 있는 이 올리브 나무 네, 이렇게 또 네, 많은 곳이 이렇게 또 있는데 야, 이 올리브 나무가 네, 굉장히 이쁘고 좋은데 네, 그런데 이 올리브가 이렇게 네, 땅바닥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여기 엄청나게 또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네, 치우느라고 엄청나게 또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 또 네, 커뮤니티 가든이 있습니다. 여기도 네, 또 이제 밭이 이렇게 또 있는데
예, 여기는 오 여기 또 일본 사람들도 많고 인도 사람들도 많으니까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밭을 이렇게 또 기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네요. 예, 여기 보면은 오 파슬리 비트 예, 비프가 아니죠. 비프인 줄 알았네. 예, 파슬리나 그리고 비트 이렇게 또 있고요. 네. 예. 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밭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또 기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하버스트 이렇게 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겨울이다 보니까 낙엽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 여기는 뭐야? 파 진짜 많다. 파 어마무시하게 많네 여기. 예, 그리고 여기는 예, 이 어니언 같은 것들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어니언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고요. 예, 여기에 와가지고 예, 이렇게 또 뜯어 가가지고 예, 상을 차린다고 하면은 또 얼마나 또 재밌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여기 이제 밭 바로 앞에는 이렇게 수영장이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자주 와가지고 저기 네 저기에 있는 예, 이 스파에 또 자주 가지 않습니까? 저기서 예, 제가 자주 이렇게 또 네, 이 스파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수영장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네, 너무나 춥기 때문에 빨리 예, 여름이 와가지고 네, 수영을 좀 했으면 좋겠으면서 예, 그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또 예, 밭에 들어가는 데인데 예, 좀 막혀 있네요. 네, 이렇게 또 네, 막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면서, 여기 무슨 뭐 예, 하버스트 클럽에 가입을 해야지만 여기서 밭을 이렇게 또 메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있으면서 예,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또 네, 조금만 간다고 하면은 여기에 레몬 나무들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네, 여기 오 여기 또 레몬 나무 오렌지야? 오렌지인지 레몬 나무인지 예,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예, 여기에 예, 뭐 레몬들 엄청나게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가 오렌지 같은 것들이 또 굉장히 잘 나가지고, 오렌지네 요거는 오렌지가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오렌지가 또 굉장히 많은 것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오 여기 보세요. 야, 이 오렌지 예, 단단하거든요. 예, 지금은 단단하기 때문에 예, 요거 예, 좀 더 길러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에는 이 에프리컷 예, 살구라고도 하죠. 예, 살구도 이렇게 또 예,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동네는 네, 이런 것들 이렇게 또 잘 해놓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잘 해놔가지고 이 또 가을만 된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또 좀 따갈 수도 있다. 네, 그냥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네,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을 본다고 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가 이 마약을 한 것에 대한 네,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뉴스에 또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 일론 머스크가 마약을 네, 불법적인 마약을 네, 또 많이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 그 측에서는 네, 변호사 측에서는 그거는 뭐 얼토당토도 않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네, 마약 같은 거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데 네,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그 일론 머스크랑 그리고 이 임원들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랑 그리고 이 스페이스 X 네, 그 임원들이랑 그리고 그 높은 그 관계자들이랑 이렇게 또 일론 머스크랑 파티 같은 걸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파티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할 때 거기에 참여를 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또 폭로를 했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이 마약 같은 거, 이 불법 마약 있지 않습니까? 불법 마약 같은 것들을 또 많이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테슬라랑 그리고 스페이스 X 이 볼드 멤버들이랑 이렇게 또 마약 파티 같은 거, 마약 술 파티 같은 거 이렇게 또 하면서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 나는 마약 같은 거 하지도 않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그리고 이 테슬라에서 네, 이 대빵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니까 네, 나도 꼭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압박감을 받았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가지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네, 마약 같은 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참. 오, 그리고 지나가는데 와, 여기에 차가 박았나봐요. 오, 이 담벼락이 다 깨져 있습니다. 와, 큰일 날 뻔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야, 역시 일론 머스크 예, 좀 그러지 않나. 예, 이 마약 같은 거 없네, 실제로 이렇게 또 없네, 많이 한 예, 그런 예, 사람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이 일론 머스크가 정말 대단하기는 대단하거든요. 뭐 테슬라랑 그리고 이 스페이스 X 같은 거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게 되면서 인류의 그런 기술들을 비약적으로 이렇게 또 발전시킨 네, 그런 사람이기는 사람이지만 예, 또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예, 좀 예, 그렇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대단한 사람이긴 대단한 사람인데, 아하, 이렇게 또 마약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 뭐 불법 같은 것들도 이렇게 또 많이 하는 것을 보면은 이래도 되는 건지, 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뭐 도덕적인 면에서는 좀 본보기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엑선 모빌, 그리고 쉐브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이 빅 오일 기업들에서 어마무시한 수익을 이렇게 또 거둬들였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오펙, 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이렇게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펙에서 엄청나게 또 감산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오일 가격을 이제 조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오일 가격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조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오일 가격을 또 잡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바이든 대통령 정부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 엑소 모빌이나 그리고 쉐브론을 보면은 계속해 가지고 더 많은 오일을 퍼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정책을 잡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수익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역대급이라고 하네요. 역대급. 네, 뭐 엄청나게 이 오일을 끌어올리면서 이제는 사우디 아라비아나 그리고 그 어떤 나라들보다도 더 많은 오일을 이렇게 또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엑소모빌이랑 그리고 이 쉐브론에서 역대급 이익을 이렇게 또 창출을 해내게 되면서 새로운 역사를 계속 써내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주식들을 보면은 주식은 조금 뭐 그렇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빅테크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AI 기업들에서 어마무시한 이런 미래 전망을 이렇게 또 내놓게 되면서 지금 뭐 주식들이 뭐 미치지 않았습니까? 주식들이 엄청나게 폭등하게 되면서 지금 이 오일 기업을 본다고 하면은 뭐 이익은 뭐 역대급으로 계속 잘 내놓고 있기는 있지만, 그렇지만 뭐 주식을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좋진 않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여기 사우디 아라비아를 이렇게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오펙 플러스에서 계속해가지고 이 감산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한동안은 계속해가지고 그리고 또 전쟁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동안은 이 오일 기업들에서 역대급의 이익을 계속해가지고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제 사업들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운 미래 에너지를 이렇게 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가지고 투자를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래야지만 뭐 지구 뭐 펄루션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 오염도 같은 것들이 현재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야, 여기 동네는 또 집들이 또 어마무시하게 크고 또 굉장히 멋지네요. 그리고 여기 집들 보면은 이렇게 위에 솔라 패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 저 솔라 패널 보니까 저거는 테슬라인 것 같다. 예, 오, 솔라 패널들이 또 굉장히 많아가지고 부럽네요. 저 솔라 패널 붙이는 게 돈이 은근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큰 손들 있지 않습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또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요즘 들어서 조금 불안전한 것 같다. 미국의 주식 시장이 좀 불안불안해가지고 자칫하다가는 이 침체기에 빠져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폭락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투자할 곳을 이렇게 또 찾지를 못해가지고 수많은 투자금, 투자처를 찾지 못한 그 투자금이 이 머니마켓으로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역대급으로 6trillion 달러, 어마무시하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은 큰 돈이 지금 이 머니마켓 펀드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연준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금리가 또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머니마켓 펀드를 이렇게 또 보면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돈을 넣는다고 하면은 연이자 5% 정도를 이렇게 또 준다고 하거든요. 5%면은 100만 달러를 넣으면은 1년에 5만 달러가 나온다라는 그런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주식 시장이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위험을 안고 투자를 하는 대신에 머니마켓에다가 이렇게 또 돈을 넣어놓자라고 하면서 머니마켓에 돈을 지금 많이 넣어놓고 있다고 하네요. 어차피 이 이자율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듯이 금융위기 때 그때 엄청나게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되지 않았었습니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00년도 때 그때 엄청나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 당시에도 이 머니마켓 펀드에 돈이 또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쭉 내려가게 되면서 그러다가 그 돈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또 흘러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머니마켓 펀드에 돈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제 대선이 끝나고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그 머니마켓 펀드에 있는 그 돈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또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가 어트모스페어 리버 이 대기강이 이렇게 몰려오게 되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비가 내릴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비가 하나도 안 내리고 있잖아요. 비가 이렇게 또 안 내리고 있는데 이게 비가 내렸었다고 하네요. 새벽에 내렸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가지고 이 구름대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가 없기는 없지만 아마도 이제 조만간 한 4시인가 이제 5시부터 비가 또 많이 내리기 시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또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뉴스에서는 좀 조심해라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폭우가 어마무시한 폭우가 이렇게 또 쏟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시부터 좀 조심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 BTS가 이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콘서트를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간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소파이 스타디움을 보면은 그 소파이 스타디움 바로 앞에 이 레이크 같은 게 있거든요. 레이크 있는데 엊그저께 이 금요일 한 밤 9시쯤에 어느 한 남성이 그 레이크에 들어갔대요. 레이크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빠진 다음에 나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파이 스타디움 앞에 있는 그 레이크에 어느 한 남성이 빠져가지고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왜 이 남성이 이 소파이 레이크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이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소파이 스타디움에 갔는데 굉장히 멋있거든요. 새로 지어진 그런 이제 소파이 스타디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그 레이크 진짜 대박이었거든요. 대박으로 이뻤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니까 정말 좀 물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야 여기 또 그네가 있네요. 네. 여러분들 그네 좋아하시나요? 저 그네 좋아하거든요. 그네를 이렇게 또 타면서 뉴스를 이렇게 또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여기에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가지고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이제 존도둑들이 난리를 또 이렇게 또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마트들에서 마트를 클로즈한 그런 곳들도 있고 그리고 이 마트를 보면은 이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해 가지고 진열장에다가 자물쇠를 이렇게 또 채워둔 곳들도 이렇게 또 많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이제 좀도둑들을 잡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어제 이 좀도둑을 이렇게 또 한 명 이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사람을 이렇게 또 잡았다고 하는데 잡고 보니까 탈겟에서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 또 훔치면서 이 집안에서 이 탈겟 훔친 물건들 3만 1천 달러어치의 이런 물품들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야 진짜 이 좀도둑들 요즘 들어가지고 여기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진짜 미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빨리 이런 좀도둑들은 모두 다 싹 다 잡아다가 감방에 쳐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엘살바도르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엘살바도르가 대선을 지금 치르고 있다고 하거든요. 투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부켈레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켈레 대통령이 재선에 지금 거의 확실시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부켈레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이 엘살바도르에서 지금 좀 오랫동안 이 대통령을 해먹고 있으면서 그런데 이 부켈레 대통령이 이 엘살바도르에 있는 어마무시하게 많았던 크라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범죄가 굉장히 많았는데 범죄와의 전쟁을 이렇게 또 선포를 하게 되면서 증거가 없더라도 이제 심증만으로도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라 라고 해가지고 이 범죄율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살인 사건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살바도르에 살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은 그거를 또 좋아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엘살바도르에서의 범죄율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 부켈레 대통령이 쓰면서 범죄율이 이렇게 또 잡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좀 좋아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켈레 대통령이 이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을 이렇게 또 쓰지 않습니까? 이 비트코인을 쓰면서 그리고 또 UCLA 브루인스가 있네요. 야, UCLA 최고. 이 법정 화폐로 쓰면서 그 법정 화폐 쓰는 것을 우리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켈레 대통령이 이렇게 또 뽑힌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이 엘살바도르의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을 쓰겠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 이 비트코인을 계속 이렇게 또 홀드를 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지금은 이익을 봤다고 하거든요. 이게 너무나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한때는 굉장히 많이 내려갔었다가 지금은 다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끝까지 홀드하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칠레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칠레를 보면은 이 남반구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여름이거든요. 여름이면서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또 여름에 덥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굉장히 더웠었는데 여기 칠레를 보면은 지금 너무나 덥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칠레에서는 이런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 같은 것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산불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이 사망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64명이나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기후변화로 인한 이런 이제 산불 같은 것들이 아직도 계속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피해는 더 많이 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도 정말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난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지 않고 생활을 좀 집안에서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기후변화 같은 거나 이 환경 오염 같은 것들이 조금 나아졌었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고 그리고 이 중국을 보면은 중국에서 또다시 이 오염 물질 같은 것들을 또 어마무시하게 또 방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지구 환경에 대한 그런 오염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으면서 이 기후변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기후변화가 이렇게 또 더 심해지고 있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있으면서 기회의 비용이라고도 하죠. 이 기회의 비용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야외 나와가지고 이제 또 주말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뉴스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오늘 뉴스 이렇게 또 끝까지 같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omeone without your arms. Missing someone.